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은데요. 수십 년을 외국에 살면서도 자신과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일념 끝에 상제님 진리를 만난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릴 적 품었던 우리 역사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환단고기 역주본을 통해 풀었다는 미국 뉴욕 도장 박정원 성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태펜에 살고 있고 작년에 증산도 진리를 만나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한 2년 전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의 여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로 환단고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는 저희 여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환단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출판사가 있는데 작가가 누구면 출판사가 누구냐고 묻길래 이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니까 상생출판사 환단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책이 바로 내가 봐야 될 책이라는 그런 뭔가 필링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문하였고,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 책을 사서 보내서 사실 받아본 순간에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첫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그 인덱스 자체가 그 연대별로 다 나오고, 한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조상님들께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명에 뻗어나가는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책을 아무튼 틈나는 대로 열심히 보았고, 얼마 후에 책이 도착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개벽에서부터 뭐 생존의 비밀, 천지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거는 저희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이 지구상 감방에 동방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어머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참 충격적이었고, 저는 여지껏 살면서 물론 제 나름대로 이런 스피리추얼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전혀 이 메시지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얘기고 굉장히 쇼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 진리는 반드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그 전까지는 저는 증산도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 진리 말씀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의 결심을 두었습니다. 아,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하리라. 예,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건데, 어느 날 그분이 역사 선생님 아니고 그냥 보통 선생님이신데 사이드로 많은 얘기를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참 좋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가 배운 역사는 그게 바른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그게 아주 좀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가 배운 역사가 왜 잘못됐을까? 그러면 그 역사를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하면서 제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럼 제가 어떤 책을 봐야지만이 그 역사를 바르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이제 몇 권의 책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보고서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나라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배우지 못한 이런 그런 실정,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 가슴에 품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정말로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할까, 그런 현실감에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저희 우리나라 그 실정을 살펴봤을 때 나라의 힘이 없고 또한 중국의 중화상과 일본의 사대주의 사상들에 물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꼭두각시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그런 현실 앞에서 참 제가 비록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지 된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Champagne per brindare un incontro con te che già eri d'un altro ricordi c'era stato un invito. 그래서 이제 증산도를 사실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맨 책 뒷장에 보면은 많은 그 세계 각국의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하게 돼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련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두 번을 가서 배우고 와서 혼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아마 책을 보고 혼자서 한 3개월 정도 수행을 했어요. 청수 모시고. 근데 사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책 보고 그 진리 말씀을 쫓아서 수행을 한다는 뭐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모르는 상태인데도 그냥 나름대로 제가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했었고 21배, 49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태울주도 또 암송에서 태울주 수련 태울주를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틈틈이.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유수가 돼서 굉장히 쉬웠었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 3개월 정도 수행을 하다가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우 좋았죠. 저는 수행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기본 제가 오랫동안 메디테이션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지금 제가 이 공부하는 거는 더 이렇게 체계적인 그 원리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우주 원리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이제 제가 받아들였게 된 동기고 또한 이제 제가 이 진리 공부를 정말로 마음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산도를 많은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제가 기존에 많은 사람, 외국 사람들과 많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우리 증산도에서 알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될까 참 고민이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왜 그 친구들하고 가끔 가다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미팅 같은 거 할 때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책을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는, 야, 나서 좀 알려줘야지. 너만 혼자 공부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너네 정말 이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고. 제가 몇 번을 다짐해서 물었더니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저희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직장인들도 있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뭔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작년 연말 연시 때 저희 동네 분들하고 몇 번 파리가 있었는데 이제 동네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이런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동네에다 내가 좀 같이 시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좋다고 그럼 한번 그레이스 네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해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런 메디테이션 워크숍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마을 회관을 렌트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뭐 가능하냐 뭐 이런 걸 어렌지를 다 해서 아무튼 결국은 이제 제가 워크숍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저희 그 외국 친구들이 낯설다고 생각하지만 그 제가 예전부터 제가 증산도 하기 오래전부터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미 제 친구들은 거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유수가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집은 제가 이 워크숍을 하면서 그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해주니까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쉽게 다가올 수 있었고 그거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3월 7일 날 첫 번째 워크숍을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고 제가 행사가 끝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한쪽 그 반 정도는 좀 너무 어려우셨고 반 정도는 좀 굉장히 그 배우고 싶고 인터레스팅한 스토리다 이런 걸 처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증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주 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르치는 기존의 그 인디언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메디테이션 그루바 그런 그 메소드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 워크숍에 참석했었고 굉장히 야 이런 공부는 내가 배워볼 만하다. 당연히 내가 계속 참석해야지 뭐 하여튼 그런 피드백. When I was younger, I told my mother, I said one day I'm gonna make you proud. Now that I'm older, it's so much harder to say those words out loud. 네, 아무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이런 상제님과 태모님의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저한테 그런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희 조상 선양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그 서포트 해주신 분도 계실 거고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고향에서 보는 풀한포기를 보거나 꽃을 하나 보더라도 그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잊지 못한 고향에 그거는 아마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연히 제가 남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복원운동을 당연히 해야지 역사 복원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제님과 태모님의 진리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계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아무튼 미국을 터뜨려야 돼요. 미국을 빵 터뜨려야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 또한 그 영향이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촌 전체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다 같이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교류하게 되고 그 한문화 가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죠.